안녕하세요. 택배 언박싱만 하면 신난말이만. 아, 요것은 뭘까요? 제가 바이솔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뭐 거미줄 바이솔, 몸 바이솔 이런 거. 근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바이솔이 그렇게 많은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이솔도 몰랐는데 엄청 비싼 애들이 많더라고요. 오,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옛날부터 바이솔이나 키우러 다닐 걸.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건 저기 경주 주얼리? 멀리서 왔는데. 경상도 어디에서 왔는데. 아, 흙까지 다 보내셨네. 흙 털어내려면 이거 일인데. 뽕뽕이. 이게 주얼리래요, 주얼리. 주얼리. 이게 이제 빨갛게 물들겠죠? 일단, 여기다 놔두었고, 옥상에다 좀, 아, 이게 너무 힘이 없어. 옥상에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분갈이 하려면 너무 힘들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삼색 바이솔. 노래를 제가 가요를 끝까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삼색 바이솔이래요. 진짜 이것도 예쁘다, 물들면. 물들면 정말 예쁘겠는걸요? 이런 거. 진짜. 엄청 퍼지겠죠, 이거? 이거 그 삽목판 같은 데다 이건 바이솔만 좀그 둥근둥근 화분이나 삽목판에 이것만 쫙 심어 놓으려고요. 아무래도 텍스룸 선셋. 아, 덤이라고 써졌네요. 이것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덤. 텍스룸 선셋을 덤으로 주셨네요. 덤만 서비스. 오, 예쁘다. 그죠? 예쁘네요. 잘 보이시나요? 크고 예뻐요. 이런 거 새끼 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가요도 잘안 불렀고, 부른다 해도 엄마 아빠가 부른 아주 옛날 노래. 옛날 노래. 막 이미자 선생님의 막 그런 노래. 엄마한테 배운 노래예요. 막. 이거는 아필. 예쁘죠? 예쁘시나요? 나만 예쁜가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장고를 굉장히 잘 두들겼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뭐 동네 뭐 잔치가 났다 그러면 장고는 무조건 우리 엄마한테 이제 두들겨라. 예전에는 그런 걸로 놀았지 뭐 다른 게 별로 없었잖아요. 장고에다가 그 장단 맞춰서 뭐야? 뭔 붉은 바이솔? 아, 글씨도 이거 붉은 맞나? 붉은 바이솔.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졸졸 따라다닌 저는 엄마가 장구를 치시면 막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 그 딸내미 와서 빨리 춤춰라 막 이러면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덩실덩실 아주 춤을 예쁘게 췄답니다. 손가락 한들한들 거리며 어른들 우리 그 고전무용 하듯이 아델 헤이드 그래서 어디만 가면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아, 빠진 거구나. 깜짝이야. 스피노사. 참 바이솔 이름도 정말 종류 많은데, 아우 이런 걸다 애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진짜 머리 좋으신 분들이야. 그냥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머리들이야. 세계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돼?
이걸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이름만 잘 외워도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매일 이름 부르고 외우고. 이름 부르다 보면 외워질 거 아니에요. 요새는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우는데. 자식들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스피노사.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디만 가면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든 엄마든 그 딸이 하나라고 이렇게 잘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뭐 춤추러 가면 또 거기서 어른들 춤을 막 그 고전무용 하듯이 덩실덩실 치니까 또 아 또 좋아해요. 엄마도 아빠도 브론즈. 하트. 하트도 덤이네. 이렇게 덤을 많이 주셨지. 아우. 이거는 엑스플랜트에서 구입한 거예요. 바이소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꽃과 사랑이었나? 아, 진짜 이거 뜯어버리고, 보지도 않았네? 거기에 바이솔만 엄청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문했어요. 하트. 아, 덤을 두 개나 주시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시키면 다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는 보면 춤추고 있어요. 거기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엄마 국거리 장단 막 흥나게 치시면 거기서 어른들을 막 좋다고 춤추는데 거기서 저도 따라서 같이 막 신나게. 아델헤이드. 같이 춤추고 그러면서 배운 게 다 옛날 노래였어요. 옛날 노래. 그 쭉 초등학교 뭐 다니면서 끼가 있어 보였는지 선생님들이 뭐 해봐라 뭐 해봐라 이래서 맨날 무용이나 하고. 베리디아. 베리디아. 무용하고 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소풍 가면 장기자랑에 선생님이 나가봐라. 응? 얘야 네가 나가서 뭐 좀 해봐라 그러면 아 저만 나가면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아 누구야 응 마리마 선셋도 예쁘네요. 다 예쁘지 내 눈에는. 예쁘니까 시켰겠지 바보야. 나가서 부르러 가면은 저한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나한테 무조건 트로트 옛날 노래 불러줘. 말 왕강 같이 생겼네. 어우 바이소리 금지막합니다. 아요 그 옛날 노래라는 게 이제 지금 트로트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옛날 노래들이었어요. 뭐 돼지의 황구 뭐 뭘까요? 또 막 많았는데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거 부르러 가면 가서 마이크 탁 잡고 아이고 깜짝이야 무슨 벌레가 하나 있어. 아우 나 용감해졌다. 오던 쓰던 이름 되게 웃겨. 오던지 쓰던지 너무 웃긴다. 오던지 쓰던지 아, 나 정말 뭐 하는가 말이야 혼자. 헤이 이름들 너무 예쁘다. 말하다가 삼천포로 자꾸 봤잖아. 그 옛날 트로트라고도 단어를 쓰지 않을 때니까 뭐 헤이 정말 저기 얼큰이. 미쳤나봐.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묻지? 이건 뭐야? 아로스엠 봉황? 봉황이야? 어떻게 생겼나 보자. 아이고, 새끼들을 많이 달고 있어서 봉황인가 보다. 새끼들이 옆에 엄청 많잖아요. 미쳤어.
요. 자구들이 바글바글 달려있죠. 응? 그래서 얘가 멍하니인가 봐. 그러면 얘네들이 또 커가지고 옆에다가 또 띄워주면 또그 가운데 있게 봉황이네. 왜 이래? 약 먹었니? 그래서 끝까지 말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로 학교를 졸업하고 뭐 20대 이후로는 뭐뭘 부를 일이 없었어요. 그 부를 일이 없다 보는데, 그렇다고 막 가요를 좋아하냐? 그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캥거루 같이 생겼네. 바로 옆에 붙었고, 옆에 붙었고, 어? 붙었고. 엄마 몸에 붙어 사는 캥거루 같아요. 오늘 말이만 신났어, 신나. 어우, 바이소를 잔뜩, 바이소 장사할 것도 아닌데 왜 이래? 근데 삼목판에 심어놓으면 얼마 안될것 같긴 해요. 지금 뜯으니까 이러지. 문어. 이름 너무 재밌죠? 문어래요, 이게. 낙지는 없나? 오징어는 없고? 오, 진짜 나가 웃겨서. 문어 같지도 않네. 문어 대가리 큰거 때문에 문어라 했을까요? 아유. 오늘 이게 끝인데 다 끝내지 못하고 문 닫아야 될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다른 노래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수학 1학년 때 한번 장기자랑 한다고 소풍 가서 나가서 돼지향수를 불렀더니 3년 내내 그것만 시켰어요. 3년 내내 그거 한번 불러봐라. 아유, 참나. 돼지향수 아시나요? 버들림에 로운 이정표 밑에 마를 미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바이소라가들을 보여드리고 수다 엄청 떨고 이만 인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